안녕하세요. DC 벡터보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클리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에어클리너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엔진 설계하시는 분들은 에어클리너 하나에도 상당히 역학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합니다. 에어클리너 통 자체도 서지 탱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토크와 출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한들 아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몸으로 직접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류기 맹신자들은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 이론도 못 만들고 이론 검증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먼저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다시 이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엔진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엔진의 변화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시켜봅시다. 에어클리너를 제거하고 다이나모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 올라갑니다. 토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실용 영역이 아닌 고속 회전에서 출력이 업되고 토크가 업이 됩니다. 그런데 실용 영역 RPM 800에서 1500 이런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는 출력이 올라가지도 않고 토크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체험하고 싶으세요? 체험하시려면 에어클리너를 빼보세요. 빼시고 시내 주행에서 주행을 해보시면 바로 체감할 수 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시내 주행에서 변속이 느립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RPM이 붕 떠요. 그런데 변속이 느려요. 자, 그러면 토크가 저속에서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발을 천천히 밟으면서 RPM을 싹 올려보세요. 에어클리너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는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내 중에서 변속이 느립니다. 에어클리너는 소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빼면 엔진 소음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석에 있어도 상당히 시끄럽겠죠. 왜 시끄러우냐? 엔진 룸에서 발생한 소음이 운전석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음도 커집니다. 오픈 했기하고 달려보세요. 엔진 소리 강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자 에어클리너를 빼면 엔진이 파손이 일어난다. 먼지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험을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엔진이 부사지든 말든 실험은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와류기를 구매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실험을 꼭 해보십시오. 먼지 많은 데서 하지 마시고 먼지가 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에어클리너를 빼고 싹 밟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거예요. 그 현상 뻔합니다. 밟으면 출력 올라가고 토크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 주행에서 가다 서다 반복을 할 때 악셀을 싹 밟으면 고단 변속으로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와류기와 비교를 해봅시다. 에어클리너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절반을 양철 쪼가리로 양면을 딱딱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거예요. 시내 주행에서 변속이 빠릅니다. 차가 잘 나가네. 힘이 좋아졌네 합니다. 자, 그 느낌 뭡니까? 와류기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양철판으로 에어클리너를 절반 막으면 소음이 감소합니다. 진동도 감소합니다. 변속이 빠릅니다. 와류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자,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고민해 봅시다. 에어클리너 절반을 막았다 하면 가속 페달을 쫙 밟고 고속 주행을 할 때 공기가 작게 들어오겠죠. 공기가 작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출력이 떨어지고 토크가 떨어지면 차가 잘 안 나가. 오르막길을 쫙 밟으면 차가 안 가. 그 현상, 이 에어클리너를 절반 막았다. 그러면 단면적 손실이 50%입니다. 단면적 손실을 50% 시켰고, 그 상태에서 주행하면 흡기 라인의 와류기를 하나 꼽아서 단면적 손실을 50% 시키나, 또는 여러 청의 와류기를 넣어서 흡기 저항을 발생시키는 거나 같은 효과다. 그리고 절반을 막았다 하면 들어가는 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공기의 저항체가 된다는 거죠. 공기 흐름을 억제한다.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토크발이 올라갑니다. 회전수가 높아지면 출력 토크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와류기의 현 주소입니다. 와류기를 구매하시기 전에 내 차가 시내주행만 당기는데 토크를 좀 올리고 변속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자기가 가속페달을 많이 안 밟는 조건, 살살 밟고 당긴다 했을 때 에어클리너를 반토막 딱 내서 막으십시오. 그러면 와르기 효과가 놓입니다. 자, 부작용 뭔지 알겠죠? 반을 막았으면 사살 밟고 당길 때는 변속 빨리 되고 연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 고속주행 조건에서는 분명히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농후한 연소가 되고 엔진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와류기를 장착하는 거나 에어클리너 면적에 해당하는 양철 쪼가리를 사서 절반을 잘라서 한쪽에는 입구 쪽에, 한쪽은 출구 쪽에 딱 해야 고정을 시켜 보십시오. 에어클리너 얼마 한다고? 몇천 원만 주고 사잖아요? 그 사이즈만큼 가위로 양철 쪼가리 오려서 딱 붙여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구멍 뚫고 딱 막아보세요. 그러면 스타트 할 때 토크발 향상됩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 확 죽습니다. 진동도 많이 잡힙니다. 변속도 빠릅니다. 와류기 판매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체감하는 내용, 에어클리너 절반만 막으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더 막으시려면 더 막으세요. 60% 막는 업체도 있습니다. 50% 막는 업체도 있고, 거기에서 대동소이합니다. 토크발을 아래쪽으로 더 옮기려고 그러면 악셀에다를 작게 밟는다 생각했을 때 많이 막으면 돼요. 이 단면적을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토크발을 밑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회전속도가 높아지면 토크발은 자연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에어컨을 몇 프로 막을 거냐? 그거예요. 와류기 인터넷에 하면 한 개 사면 7,2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5개, 6개 꼽는 것보다 철판 하나 사서 가이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이질을 하는데 0.4T 스댄판 정도 사가지고 가이질해서 에어클리너 절반 막아보십시오. 그러면 토크 향상이 됩니다. 변속 빠릅니다. 엔진 소음 줍니다. 진동도 줄어듭니다. 그것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그냥 필터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필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에어클리너입니다. 아셨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